퇴근길 페이지 2 함께 하시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분인데요. 유튜브 실시간 시청자 수는 여전히 700명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채팅창에서 따뜻한 봄날님이 이프로님 실제로 보면 되게 멋있어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똘똘이 스머프는 안 멋있다고. 이거 퇴장 기능 있나요 PD님?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조금 올랐나요? 그래도 조금 올랐는데요. 예, 이제 줬다 뺏은 느낌. 장중에는 많이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그러니까 20포인트 이상 올랐다가 막판에 좀 이제 최근에는 처음에 뭐 좀 약하게 아니면 조금 강하게 출발했다가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던 시장이 한 며칠 됐어요. 예. 그러다가 오늘도 아 참 좋을라나 보다 하고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시장은 조금 상승폭을 둔화시키면서 좀 보합권 코스닥은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9.6포인트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5포인트 네.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을 보면 여전히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어요. 외국인은 지금 8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2640억 순매수했고요. 코스피. 예. 네. 코스피는. 반대로 기관은 계속 파나 보죠. 계속 팔고 있습니다.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4281억 원 순매도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차익 실현을 조금 하고 있는. 원래 연말에 이제 대형주들을 많이 샀다가 뭐 배당받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샀다가 연초에 또 파는 뭐 그런 쪽도 있어야죠. 예. 기관이 계속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개인 혼자 순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00억, 기관이 800억 매도를 하면서 오늘 시장은 조금 이제 전강 후 약이었다. 되게 실망스러우셨나 봐요. 근데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전강 후 약으로 마무리해서 참 사람 마음이 이게 뭐 간사하다고 표현하면 너무 부정적인 표현이고 참 갈대처럼 흔들리는 게 떨어지지만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작년 11월 에이, 네. 이제는 뭐 아니 오늘은 왜 1% 안 오른 거야 뭐 이런 그런 듯해서 재밌습니다. 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초반에 굉장히 좋은 소식도 있었고 네. 강세를 보여서 이거 분위기가 괜찮은데? 라고 방심을 하다 좀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제 밤이었죠. 어제 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상승한 이유는 그거였어요. 미국 재무부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라는 네.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만 딱 환율 조작국이죠. 그렇죠. 이것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무슨 요건이 필요하긴 한데 네네. 중국은 거기에 안 포함되는데도 괘씸죄 얻어맞고 환율 조작국 된 거죠. 그렇죠.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작년 8월 달에 무역 전쟁이 좀 격화되면서 위안화 환율이 급등했었거든요. 예. 그걸 본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난 거죠. 이제 관세를 계속 매기고 있는데 중국 쟤네들이 위안화 조작해가지고 위안화 약세로 끌고 가서 관세를 상계시키고 있다. 네. 라고 하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번엔 그걸 해제해 줬습니다. 네. 원래 이제 환율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게 작년 11월이었거든요. 작년 11월이었는데 이게 이제 무역 전쟁과 관련돼서 협상의 카드로 쓰려고 네. 뒤로 좀 밀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 15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15일. 이제 1단계 서명식이 있기 바로 직전에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해 준 이유가 뭐냐라는 것들을 이제 시장에서는 이유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역 협상이 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지레 짐작을 한 거죠. 사실 미국 증시는 그렇게 좋을 만한 뉴스는 많진 않았어요.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계속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4분기 실적은 지금 마이너스가 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익 실현에 대한 우려도 있고 거기다 이제 최근 나온 실적들을 보면 ISM 제조 지표는 굉장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게 무슨 뭐 일부 항공업종 등에 대한 그렇죠. 뭐 보잉, 그렇기는 한데. GM 이런 거 영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제조업이 안 좋은 건 맞고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고용지표도 안 좋게 나왔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주가만 계속 오르다 보니까 차익 실현의 욕구가 있을 법도 한데 요 뉴스 때문에 어제는 막판에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막판에 더 끌어올리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웬만하면 오른다예요. 미국 증시는 그렇죠. 들어보면 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오른다. 뭐 특별한 문제가 있어도 오른다. 아주 특별하지만 않으면 그 문제가 뭐 전쟁이나 이런 것만 아니면 오른다. 아니 심지어 뭐 이라크에서 미사일을 쏘고 막 그랬는데도 올랐잖아요. 이란에서 미사일을 쏘고 그랬는데도 올랐잖아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는 심리의 영향인 것 같습니까? 국자님 개인 생각은 어때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관성. 뭐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혹은 고평가 이런 거는 고민 그거 고민하면 자꾸 돈 못 벌더라. 그렇죠. 일단 주식 사고 고민하자. 그렇죠. 일단은 예전에는 이 정도가 정상이었는데 이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팔면 적정했었는데 그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리고 기다리다 조정이 안 나오면 그 기다리던 사람이 이제 다시 사기 시작하고. 반도체 주식도 네. 신고가 돌파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실적은 신고가 아니라고요? 절반이죠. 그 당시에 2년 전에. 그러니까 왜 그렇지? 뭐 이걸 고민해 보면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너그러워진 건지.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삼성전자 종가 기준으로 300만 원을 넘어섰는데 네. 예전에 이제 250만 원 할 때 실적이 그때가 훨씬 더 좋았거든요. 이제 주식을 평가하는 가치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전통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PER도 PER도 네. 이제 예전에 산물이 되어버렸다. 그 당시에는 이자율이 뭐 4% 5%일 때 네. 뭐 그럴 때였지만 지금은 이자율이 막 1%고 밖에 안 되니 그렇죠. 그래서 뭐 투자할 데가 없고 돈이 갈 데가 없고 이런 것들이 밸류에이션에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이제 유튜브 채팅창에 보면 이제 300만 원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거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10배고 다른 애들이 뭐 9배면 우리가 비싼 거고.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네. 예. 우리가 10배고 다른 애들이 20배면 우리가 이거 싼 거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글로벌리 투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사서 끌어올린 거는 개인이 아니에요.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글로벌리하게 반도체 업체들을 비교해 봤을 때 삼성전자가 어떤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내가 봤을 때 삼성전자가 이게 비싸다가 아니라 이 삼성전자를 사는 주체가 봤을 때 이게 싼가 비싼다를 그러니까 그걸 판단할 때 그렇죠. 예전에는 이 정도 실적을 예상할 때는 이 정도 가치였는데 네네. 그게 아예 뒤틀려버리고 네. 지금은 하이닉스가 이 정도면 삼성전자가 조금 덜 갔네 그럼 샀다가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하이닉스가 좀 저평가네 그러면 그렇죠. 올랐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잠깐 마이크론 가야지 그렇죠. 갔다가 좀 넓혀보면 마이크론이 덜 갔네 마이크론 샀다가 그렇게 하면 좀 고평가인 줄 알았는데 이제 고평가 아니네? 뭐 이렇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게 점점 말씀하신 대로 밸류에이션 방법들에 대한 근본적인 흔들림이 있는 게 아닌가. 예, 고정적인 시소에서 TSMC가 많이 올라가면 이거 팔아서 삼성전자를 샀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소의 중심축 자체가 위로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듯해요. 네. 한참 뜨거운 아파트 시장도 사실은 그래요. 길 건너 저 아파트가 얼마에 거래됐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아파트는 저평가지. 그렇죠. 저 길 건너 저게 고평가일 수도 있는 건데 네. 그것보다는 저게 저 값이라면 우리는 더 해야지 뭐 이런 그런 분위기가 비슷한 듯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 모든 것이 유동성이 만든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테슬라는 그 와중에 더 많이 오르네요. 이것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올리다 더 이상 올릴 게 없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애플을 막 올리다가 이제 유동성이 막 넘쳐나니까 애플이 실적이 좋잖아요. 애플을 막 올리다가 주식시장에서 올린다고 표현을 하면 작전 같은 느낌이 들어서 뉘앙스가 올린다라고 뭐 애플이 이런 걸 막 사다가 올라가는 막 거죠? 사다가. 사니까 올라가는 거죠. 넷플릭스가 좋대. 그럼 넷플릭스를 막 사다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올릴 게 없네. 그래도 좀 대단한 종목도 찾아봐. 괜찮은 종목도 찾아봐.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애들이 있는데 얘들 또 올라가는 것이다. 성장성은 있는데 애들 적자예요. 이건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박 차장님 의견이죠? 이건 제 의견입니다. 제 그렇죠. 생각입니다. 그리고 박 차장님은 미국 주식 개인적으로 없죠? 저는 없습니다. 딱 그래 보여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것들 다 거품이야. 아니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급등한 거 이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미국의 기술주라든지 뭐 좀 큰 기업들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쭉 올라갔거든요. 10년 동안 이제 미국 주식이 십몇 년 동안 올랐으니까 예. 테슬라는 근데 모양이 좀 달라요. 최근에 무슨 작전주 하는 것처럼 차트가 수직으로 서 있거든요. 예. 어제도 9.77%가 올랐습니다. 그게 최근 3개월 동안 두 배가 올랐습니다. 250달러에서 54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그 나라도 매체가 있을 거고. 네네. 그럼 특징주 테슬라 왜 올랐는지 쓸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중국. 중국. 중국에서 이제 모델3가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그거 중국에서 팔지 몰랐었어요? 갖고 있었죠. 공장까지 지었는데.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공장까지 지었는데 갑작스러운 뉴스는 아니죠. 근데 이게 뭐 사실 잘 먹힐까 그렇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전기차 시장 자체가 워낙에 죽어 있는 상황이었고 보조금을 줄이다 보니까 그런데 뚜껑을 열어 보니까 야 역시 차가 좋으면 팔리더라. 그 전에는 이제 보조금 발로 팔렸었는데 차가 좋으니까 팔리더라. 네. 뭐 이런 이제 의견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중국 시장이 또 한번 팔리기 시작하면 또 어마어마한 시장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이제 흑자 전환할 거다. 오, 저희 그 채팅창에서는 필립 권님께서 테슬라는 쇼친 사람들이 많았다. 맞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그 CEO의 리스크 등등 네네네네. 시작해서 저 회사는 네. 망하겠네 네. 싶어서 공매도 한 분들이 갑자기 커버링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급등. 갑자기 급등한다. 설득력 있는데요. 맞는 이야기. 박상천님께서는 구조적으로 이제 적자 안 벌 회사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국 효과. 그리고 양산에 성공했다. 심지어 개성공이 뭡니까? 아주 많이 성공했다는 뜻이죠. 네. 그러다 보니 다른 모델도 성공하지 않겠느냐. 아무튼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테슬라의 시총이 현대차 그룹의 3배. 뭐 GM포드 합친 거보다 시총이 높거든요. 예.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일반적인 상식, 기존의 이제 자동차 업체를 보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는 그게 또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누가 내연기관차 타, 전기차 타겠지 이런 시각으로는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긴 한데 네. 그럼 테슬라가 만드는 전기차가 네. 다른 회사가 만든 전기차와 구조적으로 많이 다르냐? 이게 그건 것 같아요. 갤럭시 S가 애플이랑 같냐 다르냐? 이 논쟁인 것 같아요. 그 느낌? 그렇죠.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알겠어요. 더 이상 설명 안 네네. 하셔도 그 테슬라가 그 느낌이다 이거죠? 그 느낌이죠. 전기차 쪽에서는. 그 느낌. 이게 문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윙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흉내낼 수는 있는데. 그런데 누가 먼저 했느냐. 그냥 그 느낌. 그런 거죠. 그 애플 아이폰도 다 알겠어요. 삼성전자의 기능 갤럭시 다 있습니다. 제가 즐겨 마시는 콜라로 비유하면. 그렇죠. 야 어떻게 피콜라를 마셔. 콜라는 K콜라지, C콜라지. 815콜라 이런 거 안 되죠. 그러니까 맛은 똑같은데 눈 가리고 먹으면 어차피 비슷한데 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 이런 느낌 갖는 거랑 비슷하다? 네. 그렇다라고 봐야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소비자가 그런 생각 갖기 시작하면 참 그 밸류를 쉽게 따라잡기는 어렵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어떤 소식 하나만 더 전해주시고 가실래요? 아니면 그냥 퇴근하실래요? 퇴근할까요? 하나만 더. 중국의 네.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수출 데이터. 네. 12월 수출 데이터. 5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어저께였죠. 제가 그저께 소개해드렸나요? 그저께. 네. 어제였죠. 그저께는 일요일이었으니까. 어제 이제 한국의 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도 플러스 전환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전년 대비. 중국은 조금 더 빨랐습니다. 12월 수출 데이터가 달러 기준으로 7.6% 증가했다라는 예. 소식이 오늘 있었거든요. 5개월 만에 반등이었고 예상치 3.2% 대비 상회했습니다. 대두 수입이 954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7% 급등했고요. 수입이? 네. 예. 돼지고기 수입이 75%, 소고기가 59%. 물론 이제 자기네들이 필요한 거 수입하긴 했지만 네. 이제 대미 수출이 급등했다라는 거. 이걸로 봤을 때 무역 합의가 잘 됐구나.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수출도 많이 늘었어요? 수출은 7.6%. 미국으로의 수출. 미국으로의 수출이. 예. 아닙니다. 이거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아니라 전체 수출. 전체 수출. 미국으로의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순위로 봤을 때는 유럽이 1등, 아세안이 2등, 미국은 3위로 내려앉았어요.
중국의 수출 대상국에서 네네, 대상국에서 어, 수출 금액 비중으로 네. 미국으로의 수입은 늘었고 미국에서부터의 수입은 늘었고 네. 수출은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것도 뭐 나름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다. 그렇죠. 무역 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는 뭐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 예. 긍정적인 뉴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죠. 한투증권 이영업부 에너제틱 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